다음은 마지막으로 특허법원 이재정 수석부장님의 폐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법원 수석부장 판사 이재정입니다. 아쉽게도 이제 국제특허법원 컨퍼런스의 막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허법원 최초로 현장 참가와 온라인 참가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이틀에 걸쳐 IP 국제재판의 현황, 첨단 기술과 특허 대상 적격, 국경을 넘는 특허 침해 문제, 표준 필수 특허와 화상 디자인 등 다양한 소주제로 구성되었고, 특히 표준 필수 특허와 화상 디자인에 관한 국제 모의 중재를 비롯하여 이번 컨퍼런스 세션 하나하나가 Court, IP and Globalization이라는 주제와 잘 어울려 어느 해보다 풍성한 컨퍼런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과연 개최할 수 있을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쉽지 않은 선택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컨퍼런스를 열렬히 지지해 주신 이승영 특허원장님을 비롯한 특허법원 관계자분들, 흔쾌히 진행과 발표를 맡아주신 각 세션의 패널분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변호사님들과 변리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 남산에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남산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시길 빕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컨퍼런스 때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재정 수석부장님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총 이틀간 온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 2020 국제특허법원 컨퍼런스가 어느덧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히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